MM님께서 RFHIC 아이 종목 매수를 하셨습니다. 39,500원에 10%입니다. 5G가 참안 가네요.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5G 관련주는 꼭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계속 잘안 가요 전문가님. 근데 최근에 이 조, 다른 5G 관련지했을 때 다른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 하반기부터는 또좀 긍정적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생각은 자, 어떠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5G를 어. 조심하라고 얘기하고나서 욕을 엄청 먹은 사람들이 네. 한 명이다. 그데 지금에 와서 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laughs> 왜냐하면 어, 숫자가 나오지 않는 이슈는 처음에는 상승하지만 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어, 3분기에 실적 나온다고 그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KMW나 뭐 RF, HIC는 그나마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는데 문제는 에이스테크나 그런 종목들이 그러고 나서 다시 4분기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안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뻑국이라고 하는데 저희 말로. 음. 계속 거짓말식으로 되다 보니까 수주 지연도 되고 오늘 기사도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투자한다 그러고 3사 이동, 이동통신사들이 지금 투자 감소가 됐습니다 5G가 그런 기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는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5G 섹터 중에 RFHIC는 약간 중국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어,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어 사실 5g 섹터 중에 올해 일단 성장세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나오긴 하는데 저도 이제 하반기에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어... 시청자님 매수가가 넘어가야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확인하셔야 될게 39,000원대 넘어가면은 저는 42,000원 정도는 일단 간다 보고 있고요 좀 추세로 제가 주봉을 봤더니 되게 무겁습니다 (4만 2000원대) 그래서 (4만 2000원대가) 강하게 뚫리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4만 5000원) 설정해 드리고 음. 하단에 지금 보시면은 어~ (3만 5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종목이 좀 어~ 손절 물량이나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최종 목표가는 (4만 5000원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42,000원을 뚫으면 4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3050님께서 카페 24 33,200원에 35% 최저점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라고 하셨거든요. 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저점이라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어,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어, 이탈하고 나서는 일주일 이상 지지받은 다음에 들어가야지 혹시라도 음. 여기서 추가로 내려가면 3만원 초반까지 갈수 있고요. 음. 어차피 전자상거래 온라인 비즈니스 업체인데 음 최근에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 쪽 쇼핑 스마트 스토어 그쪽 이슈되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어 조정이 되게 좀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지켜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선하고 60선이 지금 약간은 하락 각으로돼 있기 때문에 종목이 33,000원 초반권에 안착돼야 상승 전환이 될 거니까 지금 이틀째 지지받는데 분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기울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안착되려면 33,000원이 맞고요 33,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상단으로 지금 36,000원대가 당연히 저항대가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위치에서 바로 급등보다는 수렴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 지금 최대 목표가는 4만원까지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수렴이 좀 필요한 시기라서 다음 주까지 보시고 혹시라도 3만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절대 3만원 이탈하면 종목이 그러면 시간을 몇 달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주 동안은 3만3천원이 안착 이후에 윗고점에 3만6천원 그 이후에 4만원대로의 그 부분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 라인대를 잡아 드렸습니다. 이 점을 꼭 체크하셔서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입니다. 7 3 7 8님께서 바이오톡스텍 11,200원에 30% 대응 방안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1350원이고요. 이 종목은 뭐영영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요. 전문가님, 바이오톡스텍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쪽 관련주인데 어,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가 아주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낮은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은 어, 나, 예전에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등 섹터로 들어오려면 이 종목도 한 11,000원대가 돌파가 돼야 되고요 저는 솔직히 코로나 쪽은 어, 매수가 위로 가면 매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기 이슈가 나와서 뭐 자가진단 키트나 그런 얘기 나와도 종목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청자 분께서 놓친 자리가 아마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전에 12,000원을 기반으로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12,000원대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 직전 저점 자리 자리가 9,000원대인데 지금 어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는 가격은 9,200원대를 잡아드리고요. 1 1,000원대가 돌파하면 12,000원 초반권을 전량 매도 가격으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9,200원, 1,000원 1 돌파를 한다면 12,000원 매도가 설정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스카이님께서 LG 전자 15만 2,000원에 10%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시가가 지금 이 시가 가격이 15만 1,500원 비슷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LG 전자는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냐하면 어, 어. 제가 노란 톡에서 음. 17만원 넘으셨나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넘었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지금 4분기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좋게 나왔고 1분기도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그 이슈가 소멸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 제일 아픈 손가락을 말씀드린 게 스마트폰이 계속 적자를 가전에서는 거의 뭐 국내 탑이니까 괜찮은데 스마트폰이 계속 적자리가 나니까 가전에서 벌어서 스마트폰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수혈라는 개념이 돼서 이번에 일단 정리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수급을 좀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수급을 보니까 역시나 예상이 맞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사정없이 매도하고 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와야 될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16만원이 안착이 돼야 윗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는 거는 지금 18만원대를 보군 있는데 약간은 지금 오늘도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라서 일단 16만원대 초반 아니면 15만9천원대 올라가면 상승전환으로 생각하시고요.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14만원은 안깰 거로 보는데 박스권으로 크게 보시면 상단으로 갔을 때 17만5천원부터 일단 저항대가 걸리니까 넘어가면은 상단을 보시겠지만 지금 중간에 자리 14만 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14만 원 이탈하는 순간 일단 기본 3개월 이상 잡아야 되기 때문에 16만 원이 안착되면 17만 원권 후반권 그리고 하단에 14만 원 이탈되면 저는 약간 물량 관리 비중 관리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는 14만원 이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17만 5천원 어, 이 부근을 뚫는지도 올라가면 체크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볼게요. 바세님께서 한미약품 32만 8천원에 5% 제약바이오 중에서 여러모로 좋은 종목이라 샀는데 어떤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33만 7천원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으신 구간입니다. 한미약품. 어, 전문가님 또 제약 바이오즈 중에서도 이게 숫자가 찍히는 종목만 좋아하시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찍히는 도, 종목이죠. 제가 어차피 유한양행도 제일 밑에서 얘기했는데, 네. 한미약품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음. 이제, 어, 지금, 원래 라이센스 아웃이 옛날에 되고 나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가 났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하고 아마, 어, 지금 그, 감소증 관련된 호구 감소,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이 조금 좀 향후에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랑 그런 쪽에서는 워낙 한미약품도 괜찮고, 그리고 한미약품은 사실 그 예전에 제 기억에 미에로파이인가 그거 많이 한미약품 거 맞을 겁니다. 아마. 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음료 쪽으로 하다 이제 제약 쪽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 차트 위치상은 음, 35만원이 안착이 되면 상승이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렴 형태라서 시청자님, 그리고 매수가 워낙 괜찮아서 만약에 다음 주까지 35만원 넘어가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8만원 1차, 그리고 위에를 40만원대를 보고요. 왜냐하면 주봉이 수렴 형태로 뚜렷하게 보이긴 합니다. 옆으로 가면서 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목표가를 제가 어 아주 길게는 안 보는 거는 40만원대를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44만원대까지 보니까 참고를 하시고, 하단에 온 어제 저점 자리인 32만원 초반권, 그러니까 31만 9천원은 이탈하면 안 되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바세님은 또좀 칭찬을 들으셨네요. 이번에는 우리 홍보로 전문가님께 아, 44만 원까지 중장기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31만 9천 원. 그리고 미에로 화이바는 현대약품 거 같아요. 아, 현대약품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현대약품 걸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2 6 2호님께서 현대그린푸드 7,720원에 10%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은 9,630원이니까 어, 수익을 보고 있으십니다.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현대그린푸드 앞으로 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예전에 다른데서 사실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인데, 어. 근데 저는 그때 이제 9 0원대드리고1만원 넘어가면 매도 전략으로 음. 이제 보시라고 했던 건데 최근에는 조금 좀 더디긴 한데 종목이 이제 원래 어. 현대 그린 푸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단체 급식 관련 주인데 그 중에 이제, 어, 푸드 서비스 유통, 식자재 그런 쪽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어, 단체 급식 쪽도 조금 부각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세계 푸드하고 음. 원래 지금 어, 현대 그린 푸드 말고 세 종목입니다. 제일 큰게 CJ 프레시웨이랑 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 아직은 완전히 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원, 만 구백 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수렴이 지금 마무리가 되면은 이 종목 또한 좀더 간다 보는데, 시청자님 매수가 가 워낙 괜찮아갖고, 저는, 어, 만 이천 원까지는 갈 거는 같은데, 이게, 어, 그냥 갈지 아니면 좀 탈탈 털고 갈지 아니요. 모르기 때문에, 아, 네. 근데 분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확인해 셔야 할 부분은 만 원이 안착되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 자리 만0 0원이니까 만천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최종 목표가는 지금, 어, 만이천원을 설정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구천원대 초반 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다음 주까지 만원이 안착되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하단은 구천원 잡아드렸고요. 만원 다음 주에 안착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만천원, 만이천원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볼게요. 7061님께서 포스코 ICT 너무 많이 내렸어요. 올라갈 가망이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와 비중을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다음번에는 꼭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한번 종목을 볼게요. 전문가님 포스코 ICT가 뭐 많이 내리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몇 거래일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음. 올랐으니까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laughs> 사실 기정사실한데 음. 어 최근에 이제 모양새가 안 좋은 부분이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어, 포스코 쪽에 포스코 케미카라고 이제 하는데, 원칙은 포스코 ICT는 그 포스 프레임이라고 해갖고, 포스코 안에 그 전산이나 철강 분야 쪽에 약간 그런 쪽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간 게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쪽하고 같이 이제 엮이면서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어, 좀 길게 본다면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 시청자님이 약간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스트레스 받는 자리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조정 구간이 나온게 7천원 차트를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 1차 때 3번 을 올라갔을 때 이게 대부분 9천원대 에서 아마 제가 볼때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이 만원을 봤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3번을 찍는데 세번째 돌파 안되면 무조건 조정이 나옵니다 보시면 9,000원 초반권에 세번 터치하지 않았습니까? 차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 떻게 보면, 이게, 어드, 어, 약간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내려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채널 자체는 지금 하방으로 열려 있는 건데, 반등이 나오려면 당연히 61선 안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 7,500원대 초반권 돌파되면 위로 간다 보이니까 참고를 하시는데, 다음 주까지 체크해야 될게 21선 안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자리로 보게 되면 7,4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7,400원을 보시고 8,000원대보다는 7,000원 후반권이 돌파가 돼야 어, 거기서부터 물량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나쁘게 보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초점을 두시고 일단 반등하게 되면 제가 단기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어, 동일하게 고점으로 갔을 땐 9,000원 목표가를 드리고요. 무조건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6,500원 이탈하면, 어, 그때는 좀 곤란한 자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대를 꼼꼼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번에는 꼭 매수과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좀 꼼꼼한 진단을 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6606님께서 에스카이닉스 13만 1,500원의 비중은 15%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12만 9천 원 지나가고 있고 14만 원 부근에서부터 이 종목도 요즘 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카이닉스는 어떤 전략이? 로 할까요, 전문가님? 아, 일단은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이제 음. 어, 잠깐 말씀드리면 음, 너무 계속 좋다 좋다 하니까 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연기금이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음. 무조건 좋다 그러고 매도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방송에서 심하게 말은 못 하겠지만 음. 욕 나오는 그런 약간 음. 삼성전자하고는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수와도 연동되고 또 하나는 거의 대표적인 시총 상위주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반도체가 워낙 지금 풍기현상 있다고 하는데도 내려가는 부분은, 어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수급 논리지, 뭐, 디램하고 지금 낸드 쪽도 워낙 좋고 한데, 문제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약간은 아직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뭐, 디램이나 그런 쪽은 워낙 뭐, 지금 삼성전자하고 전 세계 1, 2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잠깐 수급을 보여드리면, 음제 예상대로 연기금 형들이 너무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까지 이제 기간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거의 한달 이상을 매도했고, 그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보게 되면은, 어 13만 8천 원 정도 돌파되면은 가 지금 상방향으로 바뀌고요. 저도 나쁘게 보진 않지만, 하단에 지금 일부러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게 되면 지금 최종 12만 5천원만 이탈 안 하면 조금 지금 긴 호흡으로 보시고 13만 8천 돌파하게 되면 좀 강하게 올려 갈 거로 보고요. 1차는 전고점 부분인 15만원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에도 크게 오른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는 17만원대까지 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3만 8천 원 돌파한다면 우선 일차적으로는 15만 원, 하반기까지는 17만 원 말씀을 드렸고요. 12만 5천 원 이탈하는지 그 여부도 체크하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0038님께서 기아 7만 7천 500원에 10% 단기로 가야 할지 아니면 중장기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기아가 최근에 뭐좀 반짝 상승세가 나왔었죠한5% 가량 오르긴 했는데. 뭐 지금은 8만 2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약파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쨌든 수익을 보고 있으시긴 하네요. 전문가님. 이거를 단기로 가져가는 게 좋은 거 아니면 전문가 중장기로 좀더 길게 가져갈까요? 이게 이제 판단 여부인데 어, 시청자님 매수가가 좋기 때문에 저는 좀 끌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지금 워낙 반도체 이슈다 해서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현대 기아차가 국내 탑 기업인데 뭐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생산이 자꾸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슈도 있었고 또 애플하고 또 약간 또 OEM 문제 때문에 위탁 생산 얘기 한다고 그랬다가 또안 한다고 그랬다가 LG로 갔다가 그러니까 막 분탕질 하면서 사실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가 네. 제가 방송에서도 상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슈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10만원대 찍고 나서 조정인데 지금, 어, 이 종목 또한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매수 전환이 돼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문제는 외국인도 매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의 반등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건놨는데 기존에 예전 급등했던 자리와 지지받은 자리가 83,500원입니다. 그래서 83,500원이 갔을 때 돌파가 되면은 저는 시청자님한테 지금 9만원대를 보시란 라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돌파가 안 된다면 거기서 그냥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 대신에 이제 하단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밑으로는 너무 낮기 때문에 직전 저점 자리로 보면은 7만 6천 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더보유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아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워낙에 매수가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라는 전략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가 아니라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러성 님께서 롯데지주 삼만 사천 원에 이십 퍼센트 길게 보는데 어떨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삼만 오천 백오십 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은 소폭이나마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 상황이고요. 롯데지주는 전문가님 오일 상반기의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 조금 가져가시면 압수 압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 이제 어, 당장에는 어차피 식품 제조나 그런 지주사기 때문에 음. 근데 롯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음, 유니클로다 모다 해서 좀 시끄러웠는데 이제 뭐 그것도 워낙 오래돼서 음.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지주사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어떤 실적이 개선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쇼핑이나 그쪽도 워낙 다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좀 시간 두시란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일단은 지금 좋게 보는 종목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이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월봉으로 봤을 때 4만원 돌파하면 제가 많이 보면 45,000원까지도 만 보이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숨고리게 하시고요. 지금 옛날 장대 양봉 나온 자리를 보시면 37,000원 대 돌파되면 윗방향으로 46,000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37,000원이 돌파하면 어, 시청자님께서 4만 원을 거쳐서 저는 최종 목표가는 4만 5천 원대 이상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음. 하단으로 혹시라도 박스권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3만 2천 원이 만약에 이탈하면 중장기로 보실 거면 비중 추가는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뭐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또 물어보셔도 되니까 음. 수급 전략은 제가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당장 뭐 변화가 많은 종목이 아니기 음. 때문에 조금은 지금 3만 7천 원 관점을 돌파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롯데 지주는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격 전략을 참고하시고요. 좀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문자입니다. 2866님께서 휴비스 11,250원에 30% 저평가라기에 매수했습니다. 실적 그리고 휴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어떻게 저평가가 맞나요, 전문가님? 이게 제가 좀 아픈 손가락인데, 음. 방송에서 그때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를 갔다가 날라간 겁니다. 어. 세달 있다. 는데 휴비스가 제가, 어, 리서치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작년 걸긴 한데, 폴레스테 섬유, 단섬유, 장섬유 만드는 거라서, 이게 이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지금 회사 대주주가 SK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음.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어, 종목 자체가 좀 움직임이 더딥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 8천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단으로 7,700원을 갔다가 날라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저는 내용을 써놓는데 지금 보시면 실적 개선으로는 저평가 맞습니다 근데 월봉으로 보시면 직전 고점 자리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로 상승은 가능하긴 한데 현재 위치로 보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낮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지금 30% 이상 상승생 종목을 사신 거기 때문에 근데 어 아무래도 한동안은 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이슈도 좀 있는 종목이라서 장섬유나 뭐 그런 쪽이라서 필터나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조금 수렴해서 가신다면은 저는 13,500원 돌파하면 신고가를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평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시장에서 떨어진 종목, 음. 동해 종목이라고 보시는 건데 12,000원대 넘어가면 고점 자리 13,400원 돌파하게 되면 어, 이종목을 신고가로 가면 15,000원을 설정해 드리고요. 단 수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단에 1만 예, 원대 이탈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원대 이탈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잘 올라간다면 또 신고가를 쓸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이 맞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6185님께서 콜마 비 BNH 49,000원에 20% 공매도 물량이 많던데 매수가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나요? 홀딩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도한2%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콜마 b n h 는 제가 방송에서 탑 프로에서 해서 좀수익이한십몇 프로 났던 종목인데 음. 지금 위치는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애텀이라고 그 방판하는 그게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어, 시너지가 생기면은 지금 연간 매출이 천삼백억에서 천칠백억까지 성장이 나온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기식 관련 주로는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워낙 매출 성장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콜마 쪽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저는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단 52,000원이 넘어가야 빠르게 상승전환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되게 지금 하방으로 늦게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보폭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52,000원대 안착되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이 57,000원대 그러니까 57,000원 초반권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스권 돌파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2,000원 대까지도 가능하니까 박스권으로는 하단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48,000원만 이탈 안 하면 좀더 보유하시고, 어, 중국 관련이나 그런 이슈, 그리고 화장품 이슈가 나오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만 2천 원에 넘어간다면 빠르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4만 8천 원 이탈 여부도 체크하시라 전략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468님께서 현대차 26만 1천 원에 30% 상담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22만 천 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도 계속 행보를 하고 있죠, 전문가님. 현대차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26만원이면 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매수하신 겁니다. 그 가격대가 낮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사실 목표가를 거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나쁠 건 없는데 이 신용도 지금 개인들 신용한도 초과 종목으로 그 K증권사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박스권의 하단은 위치 깨지지 않는다면 21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가게 되면 23만원 돌파하면 목표가, 매수가로 정해드리고, 뭐, 돌파하면 윗방향으로도 보겠지만, 어, 어떻게 보면 상승하면 따라간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눌렀을 때 종목을 보는 성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 막 종목이, 대형주도 막 등락, 등락폭이 심한 건좀 피하는 편이긴 한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쁠 건 없지만 지금 차량용 반도체 이슈, 기아차랑 똑같습니다. 단 네. 기아보다 좀더 무겁습니다. 음. 시총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만 원 돌파하면 시청자님 매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 좀 줄이시고 거기서 돌파하게 되면은 최종 목표가는. 27만 5천 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우리의 수장자본 매수가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SSO님께서 우진 BNG 비중은 5%고요. 매수가는 2,900원. 향후 전망 어떨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진 BNG 아프리카 대치열병 수혜주죠. 이 종목이 지금 이 시각 2,900원입니다. 어, 매수가 오늘 아마 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진 BNG 정말이 돼지열병이 어쨌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발병을 했는데 이게 오늘 반짝 이슈일지 아니면 조금 더 이슈가 지속이 돼서 상승세가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원래 이렇게 단발로 나오는 건 그날 아침에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래요. 저, 저는 이제 나은 씨가 알지만 음. 이게 완전히 공, 공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음. 속, 속, 속된 말로 네. 제가 뭐 그런 표현 잘안 했는데 방송에서 음. 아니 아침에 튀는데 매도해야죠 당연히. 음. 이게 이걸 따라가는 거는 되게 좀 답답한 게 향후에 대지율병이더 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뉴스를 체크하면서 저점을 노려야지 아침에 매수해서 따라간다 참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 노란 톡에서도 오늘 말씀드렸는데 사실 음, 지금 구조로는 원래는 이 종목이 예전에 메르스 방역 관련주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짬뽕돼 있긴 한데 최근에 이슈로 보게 되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현재 위치에서는 어, 급등하게 되면 3,100원대까지 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 회사 실적이 좋고 그런 주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자, 약간 세력주에 가깝기 때문에 하단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차 상승할 때 3,1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주봉을 잠깐 보니까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최종 목표가를 제가 그래서 어,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가격대일지 모르겠지만, 3,200원 선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등락폭이 되게 거친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지속된다면, 뭐, 3,500원까지도 가겠지만, 당장 위치에서는, 음, 3,100원 돌파하면, 3,200원에서 3,300원 사이로 목표가를 잡으시고, 하단에 대신에 지금 이탈하지 말아야 될 가격은, 2,700원 후반권, 2,8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등락폭이기 때문에, 일단, 뉴스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에 파는 전략을 구사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볼게요. 3302님께서 한샘 11만 7천 원에 15%입니다. 부동산 정책 수혜주로 전망이 좋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지지선이 도대체 어딘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동안 잘 가다가 뭐 전문가님 말씀대로 계속 올라가는 건 없기 때문에 12만 9천 원부터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전문가님? 사실 지금 조금 애매한 자리긴 한데 한샘도 나쁘진 않은데 워낙 두, 지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주인데 어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시청자님 매수가를 넘어가야 위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11만 7천원이 돌파가 되면은 12만 5천원대 그 다음에 만약에 고가를 가게 되면 13만원대를 보겠지만 그 가격을 보시고 하단에 지금 10만 천원이 이탈하면 안됩니다 절대 거기 이탈하면 등락권으로 되게 깊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 는좀 단순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하면 매수가 이상에서는 정리하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